그치. 본점이죠. 본점 맞죠? 아 뭐야. 아 여기는 들어오지도 못했네. 오! 잠깐만! 이번에 할 게임은 던전 키퍼라는 게임이고요. 게임 소개에는 최고의 소굴을 완성하고 사악한 전략으로 적을 지배하세요 라고 돼있네요. 장르는 전략. 유저 평가란에는 던전을 꾸미고 지키는 색다른 재미, 두 개의 턱이 오지게 흰 것을 보고 설치, 정말 재밌어요, 컨셉이 재밌어요, 엄청 재밌다, 이렇게 뭐 재밌다가 많네요. 자, 어떤 게임인지 같이 한번 해보죠. 멋진 뿔을 가진 사신 혼이라고 합니다. 사악한 비법을 전수해드리겠습니다. 뿔을 만져보세요. 저는 뿔을 만지지도 않았는데 왜. 바일 데몬이 가득하군요. 슬프게도 요즘은 미개체 치기를 찾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누군가 뭐 차지하고 있거든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어드의 법을 쓰면 쉽게 물리칠 수가 있어요. 꼬꼬댁 주문을 눌러 악마의 손에 능력을 해방해보세요. 힘을 느껴보세요. 지금 당신은 강력한 손가락으로 저 불쌍한 닭을 짓눌러버리는 겁니다. 던전 차지하기. 새로운 방 이용 가능. 미니언 소환 가능. 약탈할 수 있는 자원 증가. 최고 레벨에서 불지옥 방어 가능. 유도형 전기톱. 이게 이제 나만의 던전을 만들어서 적들을 방어하는 예, 디펜스 게임이라고 합니다. 아, 저 타이머를 눌러서 시간을 돈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마음껏 쓰세요. 오, 금도 발견하네. 여기서 돌과 금을 발견했습니다. 인프가 더 있어야겠죠. 보석을 투자해 두 번째 인프를 고용하세요. 인프의 관심에 목말라 있습니다. 키퍼가 관심을 주면 좋아할 것입니다. 이렇게? 때리면은 빨라져. 내가 캐는 광산에서만 적들이 나온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함정을 배치해보세요. 이렇게? 복수를 하고 학살을 감상할 시간입니다. 전투, 방어. 막 그냥 해도 되나? 인프 입구 쪽으로 가던 것 같은데? 얜 누구야? 이게 수비병력인가 보다. 아, 방어를 이렇게 빨리 준비할 줄 몰랐을 겁니다. 아, 수비병사네. 방어 시설이 있고 어떤 방에는 방어 미니언까지 있습니다. 파투이가 이 죽음의 함정을 수습하려면 스켈레톤을 더 보내야 돼요. 아, 톱을 이렇게 던지네요? 근데 우리 톱 맞고 죽은 것 같아. 드래곤브레스 주문으로 적들을 구워버립시다. 이렇게. 아, 이런 게임입니다. 아, 이말 미니언을 더 미니언을 소환하려면 금이 있어야 됩니다. 남쪽 금강을 점유하도록 하세요. 금도 캘 수 있네. 스켈레톤 다섯 마리를 소환해 새 던전을 레이드 하십시오. 이건가 봅니다. 아, 를 지휘해 겁쟁이 파투이에게 치명타를 날리세요. 나 스켈레톤은 믿음이 안 가는데. 스켈레톤을 배치해 보세요. 타이를 눌러서 스켈레톤을 배치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잠깐. 오, 스켈레톤 세다. 아, 이렇게 계속 배치할 수 있구나. 함정이 끔찍하게 당했지만 방을 점령했습니다. 심장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공격도 할 수 있고요. 이거를 보고 튜토리얼 보상 받기. 열어.
아, 이걸 하면은 이제 보상을 준다고 합니다. 레이드. 오. 못 이길 것 같은데? 아니, 나랑은 레벨이 다르잖아. 뭐야? 이거 너무 화면이 안 보이는데? 잠깐만요. 아, 이렇게 볼수 있구나. 좋아요. 간다, 간다, 간다. 아, 이것도 적이야? 어, 좋아요. 41%. 좋아, 좋아. 금, 금, 금. 야, 이렇게 뺏어가는 거네. 와, 개꿀. 이건 뭐요? 야, 던전으로. 레이드 넘기기, 트롤, 이건 뭐지? 트롤은 작업장을 지킵니다. 그들은 함정을 사냥하고 방 시설에 추가 피해를 주지만 불에 약하죠. 이 챌린지를 완성하고 트롤링을 해제하세요. 이게 뭐죠? 아, 트롤을 이렇게 써볼 수가 있구나. 이렇게 여기밖에 없네요. 낼 때가 가라. 겁나 세다. 정작 싸우는 거 하나도 없고. 던전으로. 트롤 해제. 오. 가장 가까운 적대적인 방. 이제 주변 거안 털고 함정 방 먼저 부순다고 합니다. 화염 공격이 약하다고 해요. 레이드 나가자. 뭔가 엄청난 데온것 같은데? 이렇게 가서, 아, 무조건 한 길로 가게 되는구나. 와, 이걸 다 이겨야 되네, 무조건 이기려면은. 한번 가봐. 저기서 다 전멸 나올 것 같은데? 여기서? 4배속. 와, 아, 이거 이렇게 벽으로 가려져서 때리는구나. 안될것 같은데. Are you sure you want to give up now? 다른 거. 됐다. 야, 이거는 아래를 털자. 아래 방어 그게 없네, 아예. 오, 저거 뭐야? 다 출동해. 없애버려. 와, 대박. 와, 겁나 쎄. 아, 이런 것도 있구나, 방어막도. 먹고. 야, 돈이다, 돈. 돈이 불어나고 있습니다, 습격으로. 돌도 돌도 다 쓸어와. 그렇지.
야, 이거 한번 이기는데 모든 걸 다 쏟아부어야 돼. 아까 그 못 들었던 사람처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여기를 막 채우던데 어떻게 채우지? 아, 여기 있다. 벽 채우기. 아, 이렇게 채우는 거구나. 이제 찾고 말았습니다. 열심히 채우도록. 각방 연결돼 있어야 됩니다. 빠르게 벽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와, 채우는 거 순식간입니다, 여러분. 그냥 순식간에 다 채워버리죠. 됐나? 전투 전투! 아! 겁나 세 보이는데? 와, 진짜 세 보이는데? 하지만 여기다 모든 걸 쏟아붓겠습니다. 오! 아, 저런 식으로 막으면 속도가 더 크구나. 오! 오, 전멸이냐? 아, 스켈레톤의 한계. 저런 식으로 막아야겠다. 저는 방어막 같은 거를 만들 수가 없네요. 레이드 넘기기를 해야 되나? 바일 데몬. 바일데몬은 금고와 창고로 직진하는 강력한 미니언입니다. 아, 자원방을 먼저 공격한다고 합니다. 가봐. 여기 다 가. 이렇게 공격하는 게 있으면은 무시를 하고 가지 않고. 어, 저 몬스터만 상대를 하는구나. 이거 별로 안 될 것 같은데, 내 착각인가? 가자 가자. 여기 자원방 있네. 오우, 야. 오우, 야. 좋아요. 자, 이렇게 얻었지만 스켈레톤만 뽑고 있습니다. 바일데몬 해제. 와, 심장도 업할 수 있네? 심장 업! 서둘러! 새로운 방 이용 가능. 약탈할 수 있는 자원 증가, 훈련실 해제, 자르고 썰기, 네크로맨서 해제, 올 감시 초속, 강력한 임모탈 사용 가능. 봐도 모르겠어. 임모탈은 1번 미니언보다 강하면 절대 죽지 않습니다. 쓰러질 뿐이죠. 어, 감시 초소를 빨리 지으세요. 엄청난 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와, 엄청 비싸. 그러면은 비싸다면 약탈을 하러 가야겠죠? 방어 임무를 해보고 싶은데. 이게 뭘까요? 키퍼 던전 방어할 준비가 됐습니까? 첫 번 시도는 무료입니다. 오, 이런 게 있네요? 아, 내 던전이죠? 무료로 도전할 수가 있습니다. 온다 온다 온다. 여기도 여기도 그냥 못 지나가거든요? 그치 그치. 땡겨서 보자. 아, 여기는 여기는 빠르게. 이리와 이리와 이리와. 저기다가도 뭐 하나 하고 싶다. 그치. 본점이죠. 본점 맞죠? 달걀 달걀! 그렇지!
아 뭐야. 아 여기는 들어오지도 못했네. 오! 잠깐만! 한 번 치는 게 아니야? 진 것 같은데 이게 10개 중 2개라고 글씨 잘려져 있는 거 좀 보시게 하네요 화면이. 아 어림도 없어. 아 한 웨이브 버텼어. Well, at least you came in. 아 다 박살났어. 열심히 고치고 있습니다. 어? 내 것도 다 나아졌네요? 이거 한번 쳐들어가 보죠. 마지막 전투로 마무리할까요? 아! 아 이거 좀 아까운데. 아 그냥 여기다 다 쏟아부어. 몰라 다 쏟아부어 몰라. 네 배속! 요! 와 겁나 빠르죠? 이렇게 해서 자 지금까지 던전키퍼라는 게임이었습니다. 이 게임은 이제 핸드폰 기기에 따라서 안 돌아갈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사용하던 애플레이어에서는 안 돌아가서 이번에 돌아가게 됐는데 옛날에는 유료 버전이었습니다. 유료 버전이었고 그때 구매를 했다가 그 중국에서 만든 포켓몬 게임 하다가 아이디 자꾸 위험이 떠가지고 새로운 아이디로 바꿔서 결국 무료로 하게 됐네요. 지금 여러분이 보신 버전이 무료 버전이고요. 무료인데도 뭐 여러가지 뭐 제한이 되는 컨텐츠는 없었고 게임 도중에 뭐 광고가 나온다던가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무료기도 하니까 흥미가 있으신 분들은 한 번쯤 해보셔도 좋으실 것 같네요. 저는 여기까지 플레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다른 게임으로 뵙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봬요. 뿅!